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앙상블 콘서트가 경기도 양주시 옥정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디딤돌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한 가을날 콘서트였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양주시 옥정 호수공원입니다.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앙상블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이 한 발짝 좀 발전하는 계기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마음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악가, 드러머, 기타리스트 모두 장애인입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 눈을 감으면 그 음악 속에서는 장애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면서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문화예술 쪽에 장기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많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어떤 소공연을 통해서라도 많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고. 센터는 장애인의 취미 활동을 꾸준히 지원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 무대가 숫돌이 되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비장애 이런 이제 단어조차도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양주시 또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작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반응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삶 속에 놓인 수많은 작은 턱입니다. 그 턱을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가는 일, 장애를 비장애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장애 연주가가 주연을, 비장애 시민들이 조연으로 협연하는 아름다운 콘서트,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문화예술의 하모니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